할 말이 많고 제 입에서 가진 욕의 꽃들이 피고 싶은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살기 힘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게 참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. 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함께할 김태형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김태형 기자입니다.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?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취업 사기 했잖아요. 예. 이번에도 또 사기야. 사기긴 사기인데 완전 스케일 너무 큰 사기죠. 아, 사기꾼 네. 새끼들은 다 죽...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? 한 100억? 아, 너무 약하다. 더 커. 더 커? 더 커, 더 커. 1000억. 그 이상. 어? 오늘은 7천억, 7천억입니다. 1980년대 7천억이야. 1980년대 네. 7천억 원의 사기? 네,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500만 원. 지금으로 치면 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아요, 맞아요.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바로 장영자 씨 어음 사기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쳐야 네. 7천억 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까? 그것도 1980년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것만 사기를 친 거야. 스케일이 달라. 아니 그러려면은 이 어떤 어느 정도 배경도 받쳐줘야 될 거고 오.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오.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. 네, 그럼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 바로 그 날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. 공영토건 건설회사가 왜 이렇게 예뻐?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. 아휴, 피땀 눈물로 이룬 회사입니다. 근데 제가 쿠웨이트 투자를 하느라 돈도 지금 너무 없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됐다.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. 그러면 내가 먼저 조건부터 좀 알려드릴게. 은행 이자의 반만 받고 200억. 그리고 3년 안에만 갚으시면 돼요.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바로 돼요? 땡길 수 있나요? 급하시다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언니, 뭐해? 나? 나 여기 지금 어디 와 있어. 근데 우리 좀 곧 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래. 내일 봐. 언니가 누구? 영부인. 영부인? 언니랑 나랑 이런 사이예요. 그러니까 회사 내가 왜 만들었을 것 같아. 나라 돈 관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만든 거예요. 비자금으로 죽어가는 기업도 좀 살리라. 취지가 좋잖아요. 그죠? 제가 이렇게 귀한 도움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조건 뭐예요? 받아 적으세요. 받아 적으세요. 3년 안에 못 갚으면 1800억 어음을 갚는다. 1800억? 저 200억 빌리는 건데? 형식적인 거. 이거 누가 팔아요? 그럼 이거 그냥 제가 갚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. 아유, 그치. 자, 바로 입금 될 거예요. 그럼 저 갈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은행장님! 은행장님 1500억에 사. 이 회사 아주 건실하니까 이 돈이면 완전 싸게 사는 거야. 공영토건 200억 입금해줘. 어음 1800억 썼으니까 이게 경제지. 1시간에 1300억 쉽게 버는데. 참나. 이 뭐 하는 거예요 저? 기업들이 왜 빌린 돈의 9배를 갚는다고 쓰는 겁니까? 쉽게 말하면 이제 어음은 이제 관행처럼 차용증이야.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내가 못 갚을 경우 이 정도 금액을 주겠다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건데 친구 사이에 돈 빌리잖아요. 네. 야, 나 100만 원만 빌려줘. 너 못 갚으면? 몇 배 줄게, 3배 줄게. 이거야. 이거 써? 이거 써? 그렇죠.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빌리면 써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판 사람은 없었어요. 바로 장영자는 이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. 받자마자 이거를 그냥 돌아서서 사채시장에 싼 값에 팔아버려. 사채시장에 내가 1500억에 할인해서 팔게.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영토건? 그 당시에 완전 A급 기업인데? 그럼 이거 당연히 갚겠지 하고 사채시장에서 싸게 돈으로 장영자에게 준 거죠. 현금으로.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기업 대표라면 이 사람을 뭘 믿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쩔쩔매고 아까 쩔쩔매지. 대체 왜 그런 건지. 장영자의 뒷배경입니다. 그래, 이런 게 뭔가 있으니까 이거 뭘 믿고 까불고 설치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간부 출신이었고 더 대박은 형부가 그 당시 이순자 씨의 삼촌이었어요. 영부인의 삼촌이었던 거예요. 그런 이제 뒷배경이 있었군요.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간부 출신이었지. 이 여자의 형부는 또 당시 청와대 영부인의 삼촌이었지. 그러니까 기업들은 막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.
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영자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크게 엽니다. 갑자기. 왜요? 큰 사기를 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여주기식. 그렇죠. 내 인맥이 이 정도다. 아, 나 이런 사람이야. 결혼식을 그 당시 장충동 사파리 클럽이라는 아주 호화스러운 결혼식장에서 정재계 인사 딱 120명만 초대를 해서 가족 대표로 바로 아까 그 말한 영부인의 삼촌 자기 형부를 부릅니다. 아, 나 영부인 삼촌이다. 우리 장영자 이 결혼을 축복한다. 축하한다. 하면서 이제 가족 대표로 인사를 시켜요.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정재계 인사들 다 믿을 수밖에 없죠. 오, 깜짝 놀란 거지. 와, 재력 되지. 권력과 집안이지.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저는 이해가 더 안 가는 부분이 네네.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근데 기업이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일개 그냥 한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겁니까?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던 시기였어요. 그리고 또 사채 시장에 빌려고 하니까 그 당시 금리가 한 35%대였대요. 와, 너무 비싸네요. 근데 장영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20% 혹은 10여 프로의 금리를 제한을 하니까 이것보다 좋은 조건이 없는 거지. 그럼 이렇게 큰 7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까? 이제 처음 사기를 당한 기업이 있잖아요. 그 기업이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, 나 장영자한테 아무래도 어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.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기업 하나가 아니라 와 엄청 많았구나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. 그러면 그 2조가 넘는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? 15개월 동안 사기했을 때 쇼핑한 금액이 15개월 동안 50억 원.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로 나누면 약 1,100만 원 정도를 매일같이 쓰는 거거든요. 그 당시 수도권 아파트가 아까 1,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한 채에 가까운 값을 매일 쓴 거야. 아무리 기업이 이렇게 어음을 써주고 일개 개인이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. 진짜 청와대가 뒤를 봐준 거 아니냐. 아. 영부인이 뒤를 봐준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전두환의 정당인 이제 민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이 큰 금액이 사용됐을 것이다.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. 근데 아까부터 네. 영부인이 계속 나와서 네. 하는 말인데 그럼 이거 청와대가 몰랐습니까?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영부인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어떤 미모 여성이 거액을 막 뿌리면서 다니고 있다. 이런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요. 이상하게 그 첩보가 들어가도 크게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. 왜요?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이유 중에 하나죠. 나중에 이제 전두환도 직접 뭐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. 이순자 씨도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서 생년부지 안면도 모르는 한 여성한테 내 이름을 팔린 거다. 나는 진짜 피해자다 이렇게 회고록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. 어? 얼굴도 모르는 사람? 얼굴도 모르는데 생년부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. 이 사건으로 이제 목이 날아간 사람만 31명. 다 요직들. 또 심지어 전두환 씨에게 장영자가 좀 수상하다. 영부인도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그 당시 실세였던 유학성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잘렸대요. 이규광 씨는 구속이 됐어요. 그 당시에도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아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.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영자와 그 남편 부부는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장영자는 지금 현재 그때 그 사기쳤던 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? 그런 것 같아요. 심지어 자기 재산이 아직 2천억이 있다 이렇게 2022년에 밝혔다고 합니다. 살만하네요 대한민국.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살기 힘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게 참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. 이걸 흔히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거든요. 어떤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존먹거든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돈을 벌 때는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권력에 바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. 드라마 카지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화무 11홍.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인데 더 할 말이 많고 제 입에서 가진 욕의 꽃들이 피고 싶은데 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